이 부회장님, 손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본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서 계신 분은 서서히 자리에 앉아주시고 밖에 계신 분도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본포럼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밖에 계신 분은 서서히 안으로 입장해 주시고 지금 장례에 서 계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포럼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고 핸드폰은 모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가 있어가지고. 근데 가면 이런 수고 많으세요. 아이고 예. 안내 말씀 드립니다. 곧 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협조 말씀 드립니다. 식이 시작되면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급적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진동이나 음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깊은 대한민국 지식 포럼이 되도록 다 함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시가 되면 바로 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말씀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소장님도 그러니까 그러고 감기 피했으니까 치고 오는 거 그래서 아직 3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말씀하실 분들은 말씀하시고요. 정식 2시에 정확하게 대한민국 지식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총무 안고를 빛내주실 노금선 시 남성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남성을 해주실 시인님은 문학 박사이시며 수필가, 시 남성가, 전 대전 문화방송 아나운서, 사단법인 선화복지재단 이사장, 대한민국 시 남성대회 대상 수상, 현재는 국제시 사랑협회 이사장, 노인전문 요양원 실버랜드 원장이신 시인님을 무대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진 시인의 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벚꽃과 계단과 아름다운 계절에 185차 한국 대한민국 지식포럼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동진 시인의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한다. 눈빛이 마주치면 푸른 별빛이 되고 손을 만져보면 따뜻한 손난로가 되고 두 팔을 힘주게 하면 뜨겁게 감동하는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 살아야 한다. 얼마나 길게 살 것이라고 잠시나마 눈을 흘리며 살 수 있나. 얼마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아픈 것을 건드리며 살 거다.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랑을 회복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
얼마나 길게 살 것이라고 잠시나마 눈을 흘기며 살 수 있나, 얼마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아픈 것을 건드리며 살거나,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랑을 회복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기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울리는 밝은 마음을 열어주신 녹음선 시인님께 감동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오신 우리 여러분들 기쁜 표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원의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도 그리고 어제도 내일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오늘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대한민국 지식포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여러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 주인인 이곳 대한민국 지식포럼 앞으로도 더 크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으시죠? 고맙습니다. 저희 임원들은 정말 우리 회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즐거울까 또 편할까 그리고 더 가고 싶은 대한민국 지식포럼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짧은 인사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는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바로 그냥 자리에 좀 계셔주세요. 예, 바로 이어가지고 당선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용기님, 박규리님, 김범식님, 권미자님, 김태희님, 김민선님, 하지훈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호명된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임명장 받아. 아니요. 여기 먼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네. 이쪽에 다 올라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MC님 이제 호명대로 조금 우리 부탁 좀 드릴게요. 김용기님, 네, 자, 저쪽, 예, 김용기님, 저쪽으로 대열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MC님. 네, 이쪽으로. 네, 다시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김용기님, 그 다음에 박규리님, 김범성님, 그 다음에 권미자님, 박혜, 권미, 전순덕 박규리,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부회장님의 네, 아니 지금 네네 지금 제가 호명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용기님, 박규리님, 김범식님, 그 다음에 권미자님, 김태희님, 김민선님, 네, 하지훈님,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네. 네, 우리 저 권미자님 밖에 계신 누가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 그러면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니. 아유, 바쁘셔요. 밖에서 접수하시랴, 또 이렇게 임원진들을 위해서. 그럼 먼저 우리 김용기, 아니 잠깐만, 다 됐죠? 네. 우리 GMP회장 김용기님 앞으로 한 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선 중 제5대 기획부회장 김용기. 귀하는 2023년 3월 대의원 총회에서 기획부회장으로 당선되었기에 이에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25일 대한민국 지식포럼 회장 백원애. 네, 회장님께서 꽃다발로, 부상으로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부회장 박규리. 네, 기념사진 찍고요.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이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부회장 박규리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자, 예술부회장 박규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부상으로 회장님께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사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직진행부회장 김범식. 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백원의 회장님께서 당선증과 부상으로 꽃다발 전달을 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웃음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총무부회장 권미자님. 네, 총무부회장 권미자. 내용은 같습니다. 네, 회장님이 당선증과 부상으로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이쁘게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웃어주세요. 아우, 멋져요. 우리 회장님도 미인이시지만 우리 송희 부회장님도 미인이세요. 다음은 교육이사 김민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교육이사 김민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당선증과 부상으로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아우, 우리 교육기사님도 너무 멋지셔요. 뭐 인물 뽑나봐요, 대한민국 지식포럼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네, 자리. 다음은 우리 하지훈, 아, 사업이사님이시죠. 멋지셔요. 네, 사업이사 하지훈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회장님께서 당선증과 그리고 부상으로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사 하지훈. 감사드립니다. 네, 아, 또 모자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예, 아, 오늘 뭐 이렇게 맞춰서 모자를 쓰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이사님께서요. 네, 우리 회장님하고 전체 기념 촬영이 있겠으므로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좀 더 나와주시고요. 그 좀 잠깐만요. 네. 웃어주세요. 미소를 보내주세요. 그럴 때 박수를 주셔야지만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는 건 어떨까요? 네. 인사.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디지코로에서 열심히 봉사로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 주시고요.
다음은 추대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받으실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승자님 오셨나요? 이승자님. 네. 아, 그러면은 정하선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정하선님. 네, 올라오세요. 네, 바로 갈게요. 예. 네, 오늘 우리 그 상임 고모님께서 그 김덕경 상임 저기 고모님하고 화평 고모님이신 양혜태님이 아직 참석을 안 하셨는데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건강이 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소통 고모님이신 정화사님을 수여가 있겠습니다. 취대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주대장 제5대 상임 공원 정하선 기아를 융합지식과 창조가치의 미래 비전을 지향하는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상임 공원으로 추대합니다. 2월 23일 3월 네네 3월 25일 대한민국 지식포럼 회장 배권해 네 소통 고문님이십니다. 저희 정화선 님은 네. 웃으세요. 우리 소통 고문님. 네. 그래야지 사진이 잘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우리 또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 수여에 받으실 분은요, 대의원 임동익님, 네. 그 다음에 건강자문위원 김재산님, 탐정자문님 김병국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요. 네. 박서윤님. 박서윤님. 대의원에. 대의원, 네. 아니요, 박수현님도 오늘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먼저 대의원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 한 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제5대 대의원 임동희 귀하를 융합지식과 창조가치의 미래비전을 지향하는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대의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3월 25일 대한민국 지식포럼 회장 배권해 네 꽃다발 부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네. 건강자문위원 우리 건강자문위원님 김재상 네. 오셨죠? 네. 건강 자문위원님 김재산 위촉장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회장님과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부상으로 꽃다발이 전달되었습니다. 네. 웃으세요. 아, 네. 자, 우리 전체 기념 촬영 사진이 있겠습니다. 회장님이 가운데 계시고 네, 대의원이신 임동희님, 건강자문이신 우리 김대사님 멋지게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대로 자리에 계시고요. 이어서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받으실 분은 우리 MC님들이세요. 그래서 MC 김지연님, 그 다음에 MC 고영봉님, MC 강수연님, MC 이난나입니다. 먼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저보다도 우리 고영봉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고영봉님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임명장 제5대 MC 고영보 귀화를 융합지식과 창조가치의 미래 비전을 지향하는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MC로 임명합니다. 2023년 3월 25일 대한민국 지식포럼 회장 백권현. 네, 임명장과 꽃다발 부산, 네, 전달이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름다운 MC 고영복님께서 대한민국 지식포럼의 MC로서도 활약을 해 주실 것입니다. 웃는 모습도 이뻐요. 다음은 우리 강수연 MC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MC, 제5대 MC 강수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과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과 기념 촬영. 네, 멋져요. 아우, 우리 MC님들이 이번에는 다 미인이신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우리 김지연, 저 MC 김지연님. 제 5대 MC 김 MC 김지연 형. 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아유, 네. 예전에 MC로서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이세요. 다시 또 지식포럼에 오셔가지고 봉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회장님은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감사 인증서 전달시키겠습니다. 회장님 다시 자리로, 저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예, 받으실 분은 홍석기 명감사님이십니다. 예,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인증서 명감사 홍석희 귀하를 대한민국 지식포럼 명감사로 인증하여 이에 권위와 명예의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25일 대한민국 지식포럼 회장 백권해. 아, 네. 김지영님께서 우리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아, 너무 멋지셔요. 지식포럼에 이렇게 오시면 미인한테 꽃다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멋져! 오, 멋져! 멋져! 홍석기! 인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명감사 홍석기 교수님께서요. 그러면 우리 바로, 아, 그러셨군요. 우리 명감사님 잠깐만 자리 계시고요. 우리 양혜태 상인 고모님께서 오셨어요. 어디 계시나요? 무대를 좀 보시겠습니다. 다시. 네. 고모님, 네. 다시 한번 좀 우리 MC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평 고모님이신 양혜태님이십니다.
여기까지도 제가 우리 추대장 제5대 화평공원 양혜태 귀하를 융합지식과 창조가치의 미래 비전을 지향하는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화평공원으로 추대합니다. 2023년 3월 25일 대한민국 지식포럼 회장 백권혜. 네. 아, 네. 또 부상으로 꽃다발이 전달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도 나누고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꽃 좀 돌려요. 네, 꽃이요. 꽃을 앞으로 정면이요. 아, 네. 네. 아, 예. 네, 멋지게 좀 찍어주세요. 예. 웃으세요. 웃기고 또 하세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다시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가지고 편안히 좀 계세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명강사 홍석기님을 앞으로 모실 건데요. 이 집 명강사 홍석기님이시군요. 한국열린사이버대 주임교수님이시고 한국강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특강을 마련한 거였습니다.는요. 우리 잘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이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인생 지식과 경험의 균형입니다. 우리 홍석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임동학 회장님으로부터 강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한 보름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신 분들의 시간과 도움을 아깝지 않도록 해드릴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얘기합니다. 강의를 하든 글을 쓰든 어떤 일을 하든 그들의 시간과 돈을 아깝지 않게 하라. 2500년 히포크라테스는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앞을 볼 리가 없다. 훌륭한 어르신들은 앞을 볼 리도 없고 게으를 자유도 없다. 인생은 지식과 경험의 균형이다.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시대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은 왜 여기 올까?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알고 만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베토벤이 귀가 멀었습니다. 죽을까 말까 하면서 하이덴슈타트에서 유서를 썼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귀가 들리지 않아도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어. I can hear without ear. 나는 보지 않아도 볼 수 있어. I can see without eyes. 나는 입이 없어도 말할 수 있어. 눈으로 말하잖아. I can speak without tongue. 우리 인간은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뱀이나 사자하고 다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은 30분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나는 강의하는 것만큼 살고 있나? 강의하는 것만큼 살지 못해서 미안하고 창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케론은 얘기했습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를 적으래 달아보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지구상의 어느 한 명의 생각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최근에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언어가 한편없이 적급합니다. 저는 많이 아픕니다. 저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지식포럼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로 바꾸자. 어차피 난 혼자였지.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오늘 밤은 삐딱하게. 그 새끼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제가 이런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라도 날 마블렉 발표 말
생도 헤매죠 내로 남자의 마음은 울 때와 같고 여자의 마음은 갈 때와 같다 울 때나 갈 때나 남자나 여자나 무타다 센토 베니 벤시에 저는 아 이거 없어도 돼요 PPT 키지 말아요 네, 안 되면 꺼도 돼요 아, PPT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형식을 갖추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형식을 갖추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가 덕을 넘지 않게 하라. 안다는 것이 인간의 덕을 넘지 않게 하라. 형식의 내용을 덮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 공부하고 있다. 개가 돼지나 손으로 책을 읽지 않는다. 우리만 책을 읽고 강의를 하고 메모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스, 메르스, 오미크론, 홍콩 독감, 아시안 플루, 코로나 바이러스, 상당히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2000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가 없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착합니다. 정말 쓰지 말라는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 순진하구나 착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630만 명이 죽고 6억 명이 감염이 됐으나 한국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그런 나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김치, 깍두기, 된장 그리고 막걸리였습니다. 작년 22년 1월 16일자 뉴욕타임즈 1면에 전 세계 최고의 음료가 막걸리였습니다. 이 막걸리가 모든 사람들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우리나라의 막걸리가 961가지가 있다는 것을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막걸리 김치가 있고 면역식품이 있고 고추장이 있고 된장이 있고 그래서 의식주가 발전하고 음식이 발전하고 패션이 발전하면서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걸 보고 놀랍니다. 2018년 타임지에 방탄소년단이 표지인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도 표지인물로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리고 작년에 타임지에서 방탄소년단만을 위한 단행본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이 지구상에서 1억 8천만 권이 팔립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23년을 빛낼 앞으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이너는 블랙핑크가 뽑혔습니다. 이런 적이 있는가? 저는 최근에 카카오하고 방시혁씨 하이브하고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선생님하고 같이 싸우는 걸 보고 화가 납니다. 니네들이 뭔데 하이브를 먹으려고 그래? 돈이면 전부야? 이래선 안 되는 거죠. 아, 문화가 제 앞에 경제자본 앞에서 흔들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선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구가 거꾸로 되는 것 같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전쟁, 지진, 바이러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우리 이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퍼펙트 스톰이 닥치고 있지만 그때 바로 기회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회인가. Uncertainty and crisis is another chance and opportunity. 항상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거머리 불리면서 모를 내다가 서울로 도망왔습니다. 아버지 나 농사짓기 싫어. 서울로 와가지고 청계천 바로 요 앞에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야간 공부 전교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설산이 공장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브리사 폭스 타이탄 봉고를 만들면서 매일매일 엔진을 깎았습니다. 선반 밀링 드릴머신 용접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괴롭히던 반장을 작년에 만났습니다. 그 새끼가 저를 매일매일 죽도록 두드러 패고 야단쳤는데 작년에 창원에 강의 갔더니 그분이 제가 대학 가는 걸 보고 같이 대학을 간 겁니다. 창원대 교수가 된 겁니다. 왼수 지지 마라.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 있을 때 잘해.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서 컴퓨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살아서 야간 대학원을 다니고 뉴욕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저 지금도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네팔, 봉고,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벵글라데시 이런 10개 나라 영어로 강의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공부할 때 흑인 여자, 쬐끄만 여자한테 말을 했습니다. Excuse me, I cannot speak English very well as you. 당신처럼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나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 여기 그 친구가 하는 말, Paul. 영어를 하면서 영어를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웃기지 않아? 영어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해. 천천히 또박또박. You can speak English very well, slowly and clearly. 인생도 그래. 그래 맞아. 천천히 또박또박 살자. 서두르지 말자. 사람들은 죽음을 얘기한다. 언제 죽을지 몰라. 아파 죽겠어. 병들어 죽겠어. 이대로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 고대 철학사 에피쿠로스는 얘기합니다. 아픔을 얘기하지 말라. 죽음을 얘기하지 말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왜 죽음을 얘기하는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더 모르는 인간들이 왜 죽음을 얘기하는가. 죽음 얘기할 시간에 모래를 하라. 죽음 얘기할 시간에 춤을 춰라. 왜 죽음을 얘기하는가. 아픈 얘기, 죽음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인복지관에 강의에 가서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시니어입니다. 66세입니다. 어디 갔는데 60대, 70대 노인네들이 있어요. 저보고 나이가 미치냐, 티가 뭐냐, 민증까지 학교 어디 나왔냐, 고향이 어디냐 묻지 말라. 나이 묻고 고향 따지고 학교 따지고 민증까지 그리고 박사학위 있냐 그리고 창피하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만나기만 하면 민증까지 티가 뭐냐, 학교 어디 나왔냐, 전공이 뭐냐, 이건 촌스러운 거예요. Respect for difference. 서로 다름을 존중하라. 저도 지금부터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묻지 마시오. 고향 묻지 마시오. 학벌 묻지 마시오. 서로 다름을 존중하시오. 멋을 내든 얼짱이든 목장이든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불행하게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너무나 불행하게 살고 있다. 행복은 사실이 아니라 느낌이다. Happiness is not fact. It's just a feeling. 나는 지금 행복하다.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주피터 들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슈베르트가 31살에 죽었습니다. 베토벤이 막 죽으려고 할 때 슈베르트가 베토벤 음악을 듣고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슈베르트 선생, 난 당신 죽으면 당신 옆에 묻고 싶어. 당신 죽지 마. 베토벤이 죽으면 나 베토벤 무덤 옆에 묻어줘. 지금 베토벤 무덤 옆에 슈베르트 무덤이 있습니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썼습니다. 61년 썼습니다. 괴테가 베토벤을 찾아온다. 베토벤, 내가 시를 하나 썼어. 네가 무슨 시를 써, 임마? 미친놈아, 네가 시인이냐? 읽어봐. 베토벤의 시를 보자마자, 괴테의 시를 보자마자 베토벤은 피아노 앞에 가서 작곡을 합니다. 짠, 따란, 따란. 에그먼트 서곡입니다. 저는 베토벤과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와 쇼팽과 차이콥스키 음악을 들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에스프레소 마시고 뭐 카페 모카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기 오신 분들께서 단 두 명이라도 제 강의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난 존재할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행복은 사실이 아닙니다. Happiness is not fact, it's just a feeling. 느끼는 능력입니다. 제가 포항 포스코 광연제철소 여수 화학단지 그다음에 전남 광주경총 이런데 강의하고 올 때 힘이 들어요. 한 바퀴 쭉 돌고 천팔백 킬 운전합니다. 운전하면서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모차르트 슈베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가끔은 책을 읽고 시를 읽으면서 행복한 때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라파엘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트리움다 아주 친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그림을 그립니다. 4년 8개월 동안 그림을 그립니다. 옆에서 시골만을 화공이 화를 냅니다. 미켈란젤로 선생 그만하시오.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저 구석은 아무도 안 보니까 대충 합시다. 내가 보잖아. 내가 보잖아. 어떻게 아무렇게나 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직업이 유혹되었습니다. 저하고 똑같습니다. 천문학자이며 기상학자이며 요리사이며 인체해부학자이며 화가이며 그리고 토목공학자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합니다. 제가 교환을 나눠드렸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7가지다. 세븐 인텔리전스. 첫째가 호기심이다. 꾸리오스이다. 호기심을 갖고 봐라. 봄에 벚꽃에 꽃이 핀다. 몇개 피는지 아시는 분? 벚나무에 벚꽃이 사쿠라나무에 몇개 핍니까? 네. 만개요? 정답 일로 나오세요. 만원 드릴게요. 사쿠라나무에 벚꽃에 벚꽃이 만개가 핀다. 그래서 우리는 벚꽃이 만개했다 그런다. 그래서 만원을 드린다. 네. 자, 벚꽃에 벚나무에 벚꽃이 만개가 핀다는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그 만개의 벚꽃이 똑같은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추나무에 대추가 570개가 열리는데 똑같은 대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나무에 은행이 770개가 열리는데 똑같은 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병아리도 그래요. 병아리 10마리 나는데 10마리가 똑같은 병아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 아, 얼마나 대단한 자연의 법칙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존중해야 된다. We should respect everyone. Difference.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강조합니다. 호기심 갖고 봐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지막 한 얘기가 컨넥션에 컨넥션. 서로서로 다름을 연결하라. 야, 너 지금 거기 뭐하러 강의하러 가니? 거기 전부 꼰대들만 오잖아. 강설에 얼마 주니? 아, 강설에 없어. 뭐하러 가? 거기 으름 그리는데. 나도 으름이야. 거기 누가 오는지 몰라. 빌딩 여체 가진 분도 있고 박사기 세기 가진 분도 있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미친놈들아. 프랑스의 작가가 얘기한다. 내 시를 세 명만 읽어준다면 난 행복할 것 같아. 제 강의를 열 명만 들어준다면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이 지구상에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달 전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교보문고가 세계에서 제일 큰 서점입니다. 그 서점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책상을 다 치웠습니다. 저 실례지만 이상희 장관님 아니세요? 어, 그래요? 니쇼? 어, 저 한가람회의 고건 총리님하고 저 할때 제가 사무총장했던 홍성기입니다. 아, 홍총장 여기 웬일이야? 아유, 저 책상을 왔죠. 서점에 위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왜 장관님이 여기서 앉아서 책을 읽으세요? 어, 내가 책을 한 빈권 사가지고 돌아보는데 다리가 아팠는데 옛날에 책상이 있었는데 다 치웠네. 그래서 내가 앉아서 보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정원이 오더니 망연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아저씨, 비키세요. 거기 앉으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젊은이. 이분이 누군지 알아? 대구시장 하시고 행자부 장관님 하시던 이상희 장관님이야. 내가 장관이라서 잘 모시라는 게 아니라 93세 어른이 앉아서 책을 읽으면 방송을 갖다 주든지 신문이라도 갖다 주고 앉으시라고 그랬니? 어디 일어나서 나가라. 이 버릇 없는 너 진짜시가. 망감 쫓았습니다. 홍총장 그렇게 야단치지 마. 요즘 애들은 몰라. 어? 그냥 자네가 참고 금방 기사가 올 거니까 어? 자네도 나랑 가서 밥이나 한번 먹을까? 저는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예절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때 알았습니다. 보세요. 영국 런던의 로이드 컴퍼니는 350년이 되었고 두산은 127년이 되었고 코카콜라 130년이 되었고 시티뱅크 200년이 되었고 종로일가의 이문설렁탕 집은 118년이 되었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된다는 기업이나 장사꾼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땀과 피와 눈물을 아끼지 말라.
세상은 공짜가 없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하루에 10시간 하고 야근하고 일요일날 퇴근하고 토요일날 작업하고 매일매일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주 50회간 주 69시간 얼어죽을 그게 뭐가 중요해. 대통령이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루 100시간 일하고 싶어. I want to work every day. 뭐, 나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고 싶어. BBC 나온 칼럼입니다. 그거는 자유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든 90시간을 일하든 50시간을 일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뭐가 중요해. 임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영원하게 있는 것이요. 무식한 것들이 그런 걸 따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훌륭한 의사는 아플 권리가 없다. 훌륭한 어르신들은 아플 권리도 없고 게으른 자유도 없다. 그건 도덕적 사명이며 의무다. 제가 지식포럼에 강의를 해달라는 임동화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야, 임 회장님께서 이 모임을 주도하셔가지고 185회까지 이끌어오시는 동안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비용도 없고 돈도 안 내고 선물도 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들리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야, 나 대학 가고 싶어. 미친 새끼, 네가 무슨 대학을 갔나? 나 소설 쓰고 싶어. 네가 소설 가냐? 여기 권성복 사장님 와 계시지만 행복에너지에서 제가 처음 소설을 썼습니다. 제 살아온 인생의 소설입니다. 소설 제목은 시간의 복수. 제가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 소설을 영화를 만들겠다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미나리 합친 개체의 소설이래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날 영화 제작사를 만납니다. 재미있지 않아요? 넷플릭스 이 소설 만들면 200억입니다. 물론 보지 마. 썰렁. 저는요, 강의를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라. 고향 묻지 말고, 학벌 묻지 말고, 나이 묻지 말고, 종교 묻지 말고, 전공 묻지 말고, 내가 100살이다, 1000살이다, 70살이다, 60살이다, 중요하지 않다. 거슬뿐이로라 속일 빚지 말라. 지가 덕을 넘지 않게 하라. 지가 덕을 넘지 않도록 하라. 교양과 문화와 종교와 나이와 학벌에 서로 다름을 존중하라. 사람을 함부로 보지 말라.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강단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집단을 강의를 했습니다. 여성 신입사원들도 강의하고 대학생들도 강의하고 중3도 강의를 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의 특성화 고등학교 강의를 갔습니다. 강의하러 갔는데 교감사님인데 저에게 주의사항을 줍니다. 강사님, 잠자는 학생 깨우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어떻게 강의해서 질문하지 말고 잠자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의를 45분쯤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화장을 합니다. 학생, 화장 언제까지 할까? 아, 본방 끝나요, 본방. 30분 합니다. 화가 나서 마스크 벗고 야단쳤습니다. 여기가 화장하는데, 너 룸사람가? 너 저 지금 어디 서비스하러 가는 거야? 막 야단쳤습니다. 저쪽 학생이 마스크 벗으면 찍어갖고 교육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끌려갔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들하고 교육감하고 막 야단쳤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근데 교육 제대로 하라고. 질문하지 마라. 쉽고 재밌게 강의하라. 자는 애 깨우지 말아라. 화장 내기로 놀아. 이게 교육이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65세 이상 교수들은 연구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미친놈들이냐? 중국의 칭화대학교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교수를 내놓을 때 10층짜리 건물을 사줍니다. 네 마음대로 가르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교육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1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20년 동안 1등을 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3년 동안 중국이 1등, 러시아가 2등을 하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국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제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회사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끊임없이 교육을 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홍석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축하를 또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 같았는데 아 네 아 너무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초대 가수 무대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 이경아 가수님이세요. 잠시만 좀 계세요.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잠깐만 계세요. 네. 우리 이경아 가수님은요. 한국 가창학회 노래 지도자반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KBS 힐링 마스터 과정 지도 교수이시면서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이경아 강희진의 힐링가요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경아 가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려주실 곡목은 아이 좋아라. 뭐가 네. 그렇게 좋을까요? 아이 좋아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앉아서 이렇게 유익한 강의 듣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저는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여러분 기분은 어떠세요? 아이 좋아. 좋으세요? 그래서 아이 좋아라 제가 부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계시면 제가 노래 부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둘 셋 넷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 왼쪽
있어요. 나머지 이 올해의 그 나머지 시간 여객들도 여러분이 잘 채워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노래는 여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객의 미인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으로 당선되었기에 이에 당선증을 드립니다. 네.
2023년 3월 25일 대한민국 지식포럼 회장 백범의 당선증과 꽃다발 및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탐정 자문위원님 어디 계시나요? 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촉장 탐정 자문위원 김영구 제 귀하를 제 유학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촉장 제5대 탐정 자문위원 김병구 귀하를 융합지식과 창조가치의 미래비전을 지향하는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탐정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3월 25일 대한민국 지식토론 회장 백건행. 네, 부상으로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 탐정 자문위원님 웃어주세요. 안경 좀 봐. 네, 안경을 조금 위로 좀 이렇게 올려주시 달라고 우리 또 작가님이 말씀하시네요. 네, 미소 스마일.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회장님 자리 하시고요. 이어서 한국 무용춤 교방 살풀이춤 공연이 있겠습니다. 이 교방 살풀이춤이라는 것은요, 재앙과 나쁜 기운을 없애달라며 추는 춤이래요. 바로 즉흥춤으로서 흰색 명주천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추는 춤을 말합니다. 이렇게 비애를 풀어주고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예술성이 높은 춤을 보여주실 이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전 덕성여대 숙명여자대학교 무용 강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식포럼 민속춤 가정을 지도교수로서 하고 계시는 우리 박규리 교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는 박규리 무용학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숙무 전수자이시기도 합니다. 박규리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 처음부터 다시. 네.
임명장 받으신 모든 분들을 임원진들은 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바로 40살인 거죠? 네네. 그 말씀을 해주시고. 네, 잠깐만요. 모두 좀 나와주세요. 5대 임원진 등. 예,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오늘 수여하신 분 말든 다 모든 임원진들이요. 다 나와주세요. 예. 나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저 MC님들 마이크를 좀 회장님께 좀 주세요. 우리 회장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임원진들 모두 좀 나와주세요. 네. 아니,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뒤에도 좀 서주세요. 네, 초대부터 제 4대 임원님들께서도 정말 큰 수혜를 주세요. 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 2023년 4호대요. 큰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네, 함께하는 제5대 임원님들께서는 네, 앞으로 먼저 한번 나와주십시오. 아마 현재 단체 사진 촬영 순서인데요. 저희들을 먼저 조금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제5대 임원님들 앞으로 와주십시오. 네. 네, 사회장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빠지신 분 안 계시죠? 네, 모두 나오셨죠? 네, 그러면은 우리 단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습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먼저 증명 모드로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자 사랑이 한 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오른손을 들고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입니다. 하나 둘 하면은요, 하나 둘 셋 하면요, 제 5대 대한민국 지식 포럼 파이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 5대 대한민국 지식 포럼 파이팅. 네, 아 잠시 계세요. 잠시 우리 안나야 이모님들, 네 우리 회원님들 향해서 안나야 들어가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인사. 차렷. 네.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제5대 임원진들은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바로 자리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진들은 자, 의자 좀 세팅 좀 부탁드리고 전체 기념 촬영으로 가겠습니다. 자, 몇 분 나오셔서 그냥 빈 좀 풀어주세요. 의자도 좀 놓으시고요. 어휴,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아이고, 아이, 건강하셨죠? 언제나. 잠시 세팅하는 동안에 우리 임원진들 좀 위로 좀 오세요. 단상 위로 좀 올라가 주세요. 네, 올라가시고 의자 뒤에도 좀 서주시고요. 네, 여기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명강사님, 홍석기 명강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자, 200배 회장님도 전 200배 회장님도 자리해 주시고요. 네, 나와주세요. 이쪽이가 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여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좀 나와주세요. 예, 모두 좀 나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여기 의자 치우시고. 마술하시는 분도 마술하시는 분도 쓰시고요. 마술하시는 분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원진들, 죄송하지만, 여기 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뒤로 좀 가시고, 우리 회원님들이
3천만 원 사지 550만 원에 싸게 해줘버린 거야. 아, 그래서 예. 나왔어요. 줄기 세포고 치아선이 나왔어요. 내가 저 한번에 올려놨는데 예, 예. 나와주세요. 저래. 예, 예. 550만 원에 다 해주고 3천만 원까지. 빨리 나와주세요. 아, 그래도 그러지. 아, 그러니까. 나와요. 아니, 전화 한번 해서 와요. 원장님 나와주세요. 예, 예. 나와주세요. 자, 나가세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여기 선생님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이경화 가수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나와주세요. 노동식 대표님. 어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자, 우리 여기. 자, 좀 나와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예, 네. 아 우리 2부의 멋진 또 난타 팀들이 저희 사진을 멋지게 또 해드리려고 이렇게 멋진 의상으로서 선호 보여주신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여기 우리 선생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아니요, 나와주세요. 네, 네, 나와주세요. 아니야,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 네네네. 자, 앞으로 나오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 계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 MC님도 좀 자리 좀 하시고요. 제가 우리 세 번을 찍을 거예요. 아까 하듯이 증명 모드로 한번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식포럼, 제 5대 대한민국 지식포럼 화이팅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아니요, 증명 모드로 한번 찍고요. 네, 우리 작가님도 바쁘셔요. 멋지게 찍어드리시려고. 김동홍 작가님과 최고다. 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제5대 대한민국 지식포럼 화이팅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제5대 대한민국 지식포럼 화이팅! 이번에는 사랑해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해 외쳐주세요. 사랑해!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손으로서 사랑의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여기 오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외쳐주세요. 대한민국 최고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협조해주셔서.